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북 동진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올라오겠고, 수요일에는 제주도 서쪽을 지나 서해상을 따라 목요일에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은 수요일 저녁부터 늦은 밤 사이가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완도가 수요일 저녁 7시, 흑산도와 목포가 밤 9시, 광주가 11시쯤 최근접 시점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은 내일 늦은 밤부터 간접 영향권 안에 들겠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가 직접 영향권 안에 들면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나 바람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에서 60m로 거세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광주 전남 지역은 50에서 150, 지리산 부근은 100에서 300mm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